드디어 맞췄네. 아,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할까 합니다. 아, 지금 하면 맞췄는데, 이거 게임이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밑에 있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게임 특이하네. 자, 화면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잠깐만. 송출 프로그램이 꺼졌어. 잠깐만. 됐다. 자, 프로그램이 두 개인데, 나오지도 않아. 약간, 자, 잠깐만. 나 화면이 하나도 안 눌러져.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 있다. 됐어요. 자, 프로그램이 두 개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네요. 끄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끄고. 끄니까 다 꺼지네. 게임 이거. 약간 일단은 켰는데 키자마자 튜토리얼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키면은 화면 설정을 두 개를 해야 되나? 로그인 창이 하나 나오고. 야, 이거 일일이 다 로그인해야 돼? 아, 귀찮네. 로그인 하고요. 로그인 하는데도 좀 걸렸어요. 로그인 아이디 만든 데도 걸렸습니다. 요즘은 패스라는 거 써서 만들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문자로 해서 받았는데. 야, 복잡하다. 아, 여기 설명 칸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볼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캡처로 봐야겠다. 보시면은 게임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자, 안 나와. 됐다. 이게 나와요. 이게 화면이 나오고 랭크 초기화 명. 이건 뭐 해봤던 사람들이 아는 거겠죠? 지금 깔아서 켰는데 워터 튜토리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파티가 공개되었습니다. 소환사님의, 아, 되게 조금 많네. 잠깐만요. 친구가 친구 목록을 언제든지 파티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사님 파티장으로서 파티를 공개, 비공개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킨 화면이에요. 도박킴은 아이디가 써져 있길래 1을 붙였습니다. 챔피언을 플레이 적 포탑을 파괴하세요. 파워업. 레벨을 올려서, 아, 튜토리얼인가 보다. 해보죠. 아니, 아빠는 게임을 키자마자 튜토리얼이 강제로 켜졌어요. 여기 써있네. 자, 게임을 키면은 킨거 맞냐? 머무르기, 머무르기. 11레벨 이전에 돌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일단은 튜토리얼을 해야 알겠죠, 게임을. 이렇게 화면이 사라지고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어딨니?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인게임 화면만 따로 있나봐. 게임이 되게 특이하네요. 제가 온라인 게임 자체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요. 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화면은 남아있네. 해보죠. AOS 장르 게임이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뭐 말할 필요 없겠지만 저도 한번 해볼까 해서 깔았습니다. 아, 제가 이 장르 게임은 한번 해봤었죠. 저번에 스팀에서 마블 AOS 게임을 한번 해봤었죠. 그게 롤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보기도 비슷해 보이네요.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지면을 우클릭해서 챔피언을 한국어로 이동시킬 수 나와. 있습니다. 공격받기 전까지 속도가 빨라진다. 처음으로 하면 추가 피해를 준다. 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읽을 게 많냐? 자, 문제 가자. 있어. 자, 이렇게. 튜토리얼부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는 게임은? 사실 처음 한다기보다는 옛날에 이게 북미에서 우리나라로 올때 처음 해봤어요. 그때 북미 있을 때부터 굉장히 인기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깔았었거든요. 그때 한두 판인가 한판 했을 겁니다. 아, 이게 눌러서 알파벳을 QWE로 사용하는 형식. 나못 도망가는 거? 어우, 야씨. 어쨌든 이렇게 리그 오브 하는 레전드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챔피언을 챔피언을 조종하는 사용해 보세요. 강력하면서도 신비한 존재인 소환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얘는 검사고, 얘는 전사겠죠. 얘로 하죠. 야, 멋있게 생겼네. 야, 도끼네.
방패가 없어요. 가볼까? 뭐야? 뭐야? 아 전사라서 근접이네. 자. 레벨이 엄청 높은데? 지혈이라서 안 들었나 보네요. 자, 쭉 해보죠. 능력을 봐야 알겠다. 이거부터 보죠. 이게 이제 패시브고, 도끼날의 만적은 출혈을 일으킨다. 효과는 중첩된다. 도끼날의 만적은 더 큰 피해를 입으며 체력이 회복됩니다. 날에 맞은 적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화려한 것 봐라. 다크 소울에서 그 할버드 쓰는 것처럼 날에 맞으면 더 세다는 거네. 가만히 있어봐야 돼. 보고 할 거야. 기본 공격에 추가 피해를 주고 둔화시킨다. 방어 관통력이 추가되면 적을 끌어당긴다. 필살기도 봐야지. 대상을 처치하면 초기화되며 피해량이 증가한다. 다른 거 써보라고? 아 이제 봤는데 뭘 다른 걸 써봐. 아 궁극기도 못 써봤는데 제로도 못 써봤는데 검사하자. 제가 또 이래봬도 챔피언 이름 같은 건 알거든요. 이 녀석은 제가 압니다. 마스터이죠. 제가 연관 영상으로 떠있길래 봤거든요. 이름 다 있어. 일격필살, 명상, 우주류 검출. 이 연속이 네 번 종목마다 두 번 연속으로 공격을 한다. 최후의 전사.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적을까? 뭐야 왜? 아 뭐 볼 수가 없어 튜토리얼인데. 어찌됐건 이런 거고. 이것도 전에 했던 그 마블 게임이랑 같네. 스킬 이렇게 따로 설정해 둔 건가 보다. 된 거 아니야? 뭐. 튜토리얼 이거 다 해야 되나? 민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 어우. 내아래도 유튜브 영상으로 본 건 있거든요? 본 캐릭터로 해봐야겠어. 캐릭터가 이 게임을 제가 처음 해봤던 게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고, 그 당시에는 일이 바빠서 게임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하려고 보니까 캐릭터가 많아서 걸렀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모르니까. 적의 기지 중심부에 있는 넥서스를 파괴해야 합니다. 넥서스를 파괴해야 합니다. 캐릭터 워낙 많아서 좀 알아야지 할 것 같아서 걸렀었는데 이제 다섯 명이서 플레이하는 게임인 걸 알아요. 아우 점점 할 수 있을라나? 중독이네 이거? 전부터 해보고 싶긴 했어요.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였더라고요. 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해보고 싶었는데 마땅히 할 게임 없었죠. 유튜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게임. 근데 요즘 유튜브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적게 올리는 게 여러분 보기도 편한 것 같고 구독자 수도 막 늘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따로 할 게임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딘드커니 할 수 있는 게임 필요했어요. 좀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 깨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깨줘. 아, 튼튼한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짜증나. 야. 튜토리얼도 만들어놨구나. 잘 만들었네. 뭐 이런 게임 좀 다 있어야지. 처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는 그런 계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워크 요즘에 카오스랑 전 도타 자체를 몰랐어요. 도타가 원조라고 하는데 도타를 몰랐고 그리고 그 아발론은 봤거든요. 제가 아발론은 그 모험 모드 있던데 그걸로 알게 됐는데 이 장르를 처음에 왔을 때보다 굉장히 뭐야 첫 챔피언을 획득하세요. 나머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도끼로 하죠. 오직 나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아 이거 하면은 이제 캐릭터 주나 본데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튜토리얼 나가면 되잖아. 나중에도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레벨업. 아까 걔 도끼나 얼굴로 변했네요. 돌아와서 받을 수가 있다. 떠나죠 일단. 떠나죠 일단이 아니라 내가 화면을 또 아 이거 너무 헷갈린다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보이니까. 아 잠깐만 조조꼴로 볼까? 아 조조꼴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이거를 따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잠깐만요. 어딨어? 리그 오브 레전드. 아까 방금 튜토리얼을 깨고 보상으로 캐릭터를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롤롤로 하자 이건. 롤롤. 그러니까 TM 화면이 인게임 화면이고 아 TM 화면 사라졌네. 이거 화면은 또 안 떠. 이거를 벽에 딱 붙여서 그럼 디스플레이 캡처로 하자. 자 잠깐만요 제거를 하고. 불편하네. 야 불편한데? 디스플레이 캡처 로 하겠습니다. 자 땡겨주고요. 이건가? 변환 편집. 제가 또 쯔꾸루 게임도 다 이런게 안 맞아서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설정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500은 안되고 한 300? 350 340? 30? 20 22 25 25 정도로 하자. 오른쪽을 500? 550? 80? 580 정도면 될 것 같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이거를 이제 이걸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게임 화면 밑에 내려놓으면은 게임이 켜지면 이제 이 화면이 없어지는 거죠. 아, 손 많이 가네 이거 게임. 자 나왔는데 일단 튜토리얼을 잠깐 멈췄거든요. 되게 복잡하네 화면이. 화면을 좀 키울 순 없나? 화면 키우는 키도 없어. 로테이션 챔피언 맞아 이런 게 있다 그랬어. 네, 이걸 보고 일단은 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무료로 플레이하는 챔피언이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네요. 한 3개씩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정보. 야, 나 이거는 좀 설명을 들어야 알겠는데? 이거 혹시 롤 하시는 분 있나요? 패치노트가 돌아왔습니다. 넥서스 모드. 아, 패치노트야. 이거 봐도 모르지, 이런 건. 자, 내 정보가 이제 정보 보는 거 게임 시작. 소환사협곡 뒤틀린 숲. 이건 뭐냐? AI 상대 훈련, PVP.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 훈련, 튜토리얼. 이거밖에 못해, 지금? 난이도도 있네? 다른 플레이어와 한 팀, 보트를 못 지르고 적을 파괴하세요. 나의 PVP도 못해요. 이거 해야지 뭐. 야 잠깐만 컬렉션 있네. 야 내가 이래서 이 게임 손을 안 댔어.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진 않나 본데. 6개 7개 3개 6개 몇 개야 대체. 9개 12개 15개 18개 21개 21개 7개잖아. 그러면 147개인가? 어, 되게 많아. 100개 넘 100개 훨씬 넘네. 150개 정도 되네.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알아. 스킬도 다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AI전을 해서 일단은 PVP전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모르네. 찾으러 가보죠. 중급으로 해야지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 걸 볼 거 아닙니까? 대전 찾기?
야, 나 이 캐릭터 싫은데?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네. 하트 크게 추가함. 방패로 할까, 방패로? 얘로 하자. 얘 받았으니까. 오직 나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아, 더워. 자, 이 화면까지는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서. 와, 이거 멋있는데? 국방의 왕, 왕자의 게임 아니야? 덩크왕, 반항아, 환성사기자, 반역의 왕. 기본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 롤입니다. 방금 깔아서 지금 켰습니다. 1레벨이라고 AI 컴까기 하라네요. 보이나 하면? 아, 화면을 바꿔줘야 보이나보네. 아닌데 바꿔준다고 보일 리가 없는데? 아, 다 그냥 보이는구나. 화면 안 바꿔도 되네. 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게 나왔을 때 한두 판 해봤어요. PVP는 몇부터 할 수 있죠? 뭐 솔직히 이거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다. 이미 다 레벨 다 올려서 초반 단계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그런 거 모르겠네. 그냥 해야 되네. 아, 이런 거 설정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뭐로 설정하는지 나오질 않으니까 보지도 못했네. 우주 여왕, 습격자, 아리, 모르가나, 아무무. 저도 이름 정도는 안 해봤어.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정도로 유망한 게임이기 때문에 마크도 있고 별게 다 있네요. 나만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저기 맨 오른쪽이랑 나만 이제 처음 딱 하는 사람인가 보네. 마우스 드래그가 안 되는데? 드래그 안 되는데? 보지 말도 안 해. 드래그가 안 돼. 드래그가 없어. 가자. 이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화면? 와, 되게 불편하다 이거. S, Z, C, X, Z, X, X는 뭐야? X는 뭐죠? X는 뭐야? 아, 이동. 잠깐만, 이거 화면 이동시키는 거는 내가 보이게 해놔야지. 인터페이스, 게임, 자동공격, 화면, 음향, 단축키, 이동키, 이동키, 플레이어 카메라 제어, 카메라 제어. 이걸로 바꾸자. 이쪽으로 해서 이래야 변하지 않겠어? 아닌가? 제가 또 롤은 처음 해봐도 거의 처음이지만, 제가 뭐 옛날에 아발론이라던가 마블 같은 건 해봤기 때문에 이 캐릭터도 튜토리얼에서 써봤고 이런 건 압니다. 정글 몹 있죠? 이런 거 먹는 거. 템 사와요? 템을 사라고? 아이씨, 왜 이렇게 세? 나 가야겠다. 가운데 안 때리는 녀석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없네요. 나랑 같이 있자.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게임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채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채팅을 아예 끄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스타크래프트 이거 안 꺼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짜증났었는데, 채팅 하도 떠들어대니까 뭘로 꺼? 저 감정표현, 음향, 화면 뭘로 끄는 거야? 기본값 복원, 커뮤니케이션 이건가 보다. 와드 경고, 빠른 경고, 켜기 끄기, 숙련도에 따른 감정표, 농담, 채팅 기록, 도와주세요, 경고 신호, 후퇴합니다. 이게 뭐야? 아, 너무 이거 플레이어 이동, 카메라 제어, 메뉴, 아이템 상점, 여기 있네. 아이템 상점이 있네. Q로 하는 거야. 아, 야, 이거
길바닥에서 열리는 거야 이렇게? 사실 나 옛날 AOS 게임도 상점 주인에게 너무 멀리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또 있나 보네요. 레벨업했다. 잡자. 너 길 안 들어가냐? 아 나도 좋아 이 정도 스펠 같은 거는 이펙 이미지만 아 왜 이렇게 쎄? 이미지만 봐도 뭔지 알지. 뭐 무적 같은 건 없네요 이동하면서. 그냥 속도만 빨라지는 거네. 얜 체력해 보이고. 여기 사주는구만. 이제 다 기억났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추라는 거 사죠.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네? 빨리 갑시다. 아 그것보다 너무 이거 키가 복잡한데 룸 메뉴 뭐야? 주문 장렬, 챔피언 정보. 아 이게 공격력 같은 거구나. 야 이건 켜놔야겠다. 공격력이 이제 74, 주문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 속도 이렇게 있네. 됐고 잡자 빨리. 야,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다? 어우 야 이거 갈래나 이것도 번호를 먹나 보네. 일단은 경험치를 올려서 레벨업을 하는 약간 RPG 요소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이런 거 먹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먹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을 아! 아! 정신없네 진짜. 아 이거 그래픽도 있어. 그래픽 제일 높게 할래. 정글 전용템이 있고 수월하게 잡는다고요? 전용템 같은 거 살 수 있나요 지금? 체력 포션이나 많이 들고 가자. 여기서는 못 먹을 것 같고 저기 가서 나도 달라 그러자. 야, 미니맵만 봐도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점도 엄청 찍혀있고 여기는 늑대 모양도 있네요. 늑대인지 여분지 여기도 뭐 있고요. 아 눈 아파. 다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 다음 기본 공격이 적의 저게... 일단 빨리 가져. 난 이거 먹을 테니까 타워를 깨도록 해. 얘가 약하네. 그 정글 애들보다 훨씬 약하네. 이거 이거 먹는데도 고생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게임. 쟤는 6이고 난 3이야. 컴퓨터도 5인데. 오, 야 되게 센데 나? 이것도 하자. 내가 먹을 거야. 아! 이리 와. 야, 나 혼자 가. 아. 아, 쟤 되게 좋은데 저거? 랩이 높아서 그런가? 네, 나도 이렇게 이제 좀 잘 나가는 게임도 해야지. 맨날 남들 안 하는 게임만 하니까 재미를 못 느끼잖아. 요즘 게임의 재미를 봐야지. 요즘 90년대 게임 하도 하니까 이렇게 솔직히 이거 옛날 게임 아닙니까? 나도 레벨 5렙이네. 이리 와. 어, 나 갈래. 갈래. 어디서 어디가 나 간다. 만화도 있네. 아.
오, 예. 이리 와, 어딜 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강해져서 잡는 거네. 그런 건 저도 압니다.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먹으면 강해지는 거.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왜 이렇게 아파? 아, 왜 이렇게 아파? 적에게 당했습니다. 이게 아이템도 합체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합체가 되는 게 아닌가? 아, 뭐가 이렇게 많니? 아, 제일 비싼 걸로 사죠. 여기 제일 비싼 거죠. 가격 순으로 돼 있네요. 이런 거 이제 올려서 공격 속도, 마나, 체력 합체시키면 이제 재사용 시간 감소. 뭐 이건 쿨타임 같은 거겠죠. 뭐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고유지속 효과, 스킬을 사용하고 다음 기본공격을 적중시 기본공격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물리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쓰고 때리면은 추가 피해 준다. 이거는 기본공격시 2초동안 이동속도가 상승하며 적을 처치하면 더 빨라집니다. 아, 원거리는 좀 더 느리다. 이건 뭐냐? 체력 올리죠. 죽을 것 같으니까 가격 맞는 거 하나 사고 물약 살고 물약 뭐야 이거 왜 무료야? 이거 써봐야 알겠는데? 4번인 거죠? 와드네 와드. 와드는 저도 압니다. 와드가 뭔지 몰랐을 뿐, 어떻게 사는지 몰랐을 뿐. 아 뭐야 왜 저래 쟤. 나도 가자.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 나도! 아, 상관없이 쳐맞는 건 다 쳐맞네, 씨. 큰 거 잡자. 얘는 큰 건 영원히 못 잡을 것 같은데, 나? 먹어. 어우, 야. 개센 거 보소.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중요한 게 어딨네. 아, 안, 얘가 컴퓨터보다 더 센 것 같은데? 갑니다. 계속 쫓아오는 것 봐라. 아, 예. 이거 뭐냐? 아,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었네, 게임을. 그런 거 없어. B 눌러서 집 가서 체력 채워요. 아,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나같은 뉴비들을 위한 모드가 따로 있고 이제 보통 그런 모드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것저것 길바닥에 널려있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났네 이거. 아예 물약 살 데가 없다. 가자 그냥. 상관없겠지 뭐. 얜 이름이 뭐죠? 이름 같은 거 안 나오나? 아이템 R K J U 뭐 나오는 게 없어. A D 아 G F 아 뭐야 B N M 점점 슬래시 V C 근데 게임을 이긴 것 같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우 저거 깰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아파? 캐릭터 이름 같은 거 못 보나요? 캐릭터 뭐 설명창 그런 거 없습니까? 아이씨. 열심히 때리자. 80번 설명창 없어요?
본 게임이 설명창도 없어. 아이고야. 스킬이 하도 화려해가지고 내가 구분이 안 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이구 난 왜 쟤 때려야지. 약한 놈부터 때리는 거 봐라. 부탁 주제. 이건 뭐냐? 이건 뭐야? 전장의 지배자 전사를 취하. 자 로비에서 캐릭터 설명을 볼 수 있다. 아 도중에 알아가는 약간 이제 도중에 같이 플레이 해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거 없고.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생각보다 쉽게 막 할 줄 알았거든요.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 역시 대회 있는 게임은 달라. 어려워. 손에 죽어라.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처음 할 때 보다는 난 거 같고. 그죠?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깨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깨고 밀고 있네 얘네는. 가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오냐? 빨리 와. 아 이거 화면 이렇게 봐야 되나 진짜?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어 야야 왜 이렇게. 아 쟤는 왜 이렇게 세냐? 아 이게 뭐야. 깨자 빨리. 구경만 해. 어우 야 왜 저래 쟤 왜 저래 어 왜 저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체력 올려주고 공격력 공격속도 나 이런거 사지 말고 체력 올려주는거 사자. 못살겠다 이거. 아 종류 더럽게 많은거 마지막게 제일 체력 공격력 공격력 말고 체력 기본 공격력의 50%의 공격력 말고 체력 방어력 이거 사죠. 방어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 팔어. 방어력! 아, 되게 많아, 아이템, 씨. 1,500원이면 산다. 하나 더 팔아. 180원, 210원. 제일 싼 거 팔자. 갑시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동하죠? 야, 뭐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샀어? 해본 놈들은 다르구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가요? 뭐 빠르게 가는 거 없습니까? 동료한테 맞붙어서 가는 그런 거 없어요? 동료 있는 대로 순간 이동하고. 나는 걸어가는 사이 이미 끝나 있겠는데? 아... 튜토리얼 하러 가죠? 그 정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건지. 텔레포트 스펠이 있다. 그게 없으면 걸어가야 된다. 오케이. 이제는 어려워서 못할 것 같고. 뭐야 이거. 명예 투표하기. 뭐가 뭔지 알아야 투표를 하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제일 세 보인다 야. 명품 리더십 정신력 보자. 나도 이제 2레벨이거든요. 2레벨 경험치 거의 다 찼죠. 잠깐만 나 좀 알고 들어가야겠어. 튜토리얼 어딨냐? 튜토리얼. 훈련.
아, 좀 알고 해야겠습니다. 2번 챔피언의 레벨 올려 더 많은 피해를 주세요. 상점에서 구매 여기 써있네. 이거 좀 해야 하네. 이 튜토리얼의 중요성이 나오네요. 잘 만들었어 튜토리얼. 어, 게임하면 두 개로 겹쳐놓으니까 딱딱 맞게 나오죠 이동. 화면 두 개씩 틀고 하는 게임이라니. 나 빼고 다 보시네.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죠? 두 개 있는 거?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화장실 좀 가려니까. 아씨. 야, 로봇도 있네. 스킬 포인트를 사용하십시오. 못 가.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라. 첫 번째 거 하자. 그리고 상점. 전장에는 세 개의 공격로가 있으며 각 공격로에는 포탑, 아이템을 구입해서 상위 아이템을 제작하세요. 시키는 거 사죠. 이거랑 돈이 왜 이렇게 없냐? 돈 나 그 물약 좀 사자. 이거 무료네 그냥 다. 와드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와드 아닙니까? 와드 토템 얘는 만화 재생력, 충전형 물약, 방문 시 2회가 충전된다. 오, 이런 것도 있어? 공짜 물약이네. 야, 개쩐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계속 물약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저걸로 사서 먹는 건가 보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있으면 레벨업이 된다. 오야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보기엔 너무 귀찮은데. 빨리빨리 나는 이제 PVP를 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하는 법만 알면 어떻게든 해볼 것 같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있는 놈도 많네 이거 맞추면은. 아,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그리고 이동 속도 올라가고 공격 속도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한다. 두 번째 거 찍죠 그냥. 누르면은 빨라지는 거.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것도 만화가 들어가네. 얘는 왜 만화가 노란색이야? 남의 만한 노란색으로 보이나? 아, 왜 이래 이거? 아, 왜 이래? 아닌데? 얘만 노란색인데? 주변에서는 항상 긴장하십시오. 긴장하라는 것 봐 나한테. 캐릭마다 다르다. 왜 이렇게 세냐 이거? 하나 더 찍자. 더 찍으면 세지는 건 맞아.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B를 눌러 체력을 회복하기. B. 정신 집중. 이거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차네. 차는 거야, 뭐야? 물약. 물약도 강화가 있네. 물약은 나중에 사고 무기 좀 사자. 열정의 검. 총 쓰는 앤데 검을 왜 들어? 생각해 이거 단 검 아니야? 팔아. 총 쓰는 애니까 총을 들어야지. 총 없냐? 총. 활 있네? 어, 여기 있네, 총. 주문 공격력. 어, 잠깐만. 이거 아이템 그냥 다 이거 다 그냥 통합입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뭐냐? 제일 비싼 게 이거네.
딜 센 거 올리자 컴퓨터니까. 아 그렇군요. 나 공격력 높은 거 올리고 싶은데 공격력. 이게 제일 높네. 이게 제일 화려한데? 치명타 확률이 두 배가 된다. 치명타 확률이 지금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올리죠. 40, 10 이거 올리겠습니다. 됐다. 갑시다. 일단 다 찍죠. 어허. 네, 그만하고. 아, 이거 깨야지 뭐 준다 그랬지. 빨리 깨자 그럼. 아, 귀찮네 게임. 데미지가 올라갔으니까 빨리 깰 거 아니야. 저거에 죽어도 이렇게 뜨네. 와, 누가 이래? 그냥 나 누르기만 했는데 나갔어. 아니야. 단축키. 즉시 사거리. 다른 스킬 누르고 있는 동안 즉시. 다른 스킬을 누르면 먼저 누르고 있던 스킬 즉시 시전. 이게 뭐임? 아, 일단 빼자. 뭔지 모르니까. 자동 시전이라고요? 모두 즉시 시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아하, 이래야지. 아, 뭔가 했네. 정신 드럽게 없더라. 자동 시전이 근데 편할 것 같긴 하다. 마우스 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총기 난사. 오, 예. 오, 야. 포탑도 이걸로 깨버려. 포탑은 안 되네요. 평타 빠르고 센 게 포탑 잘 깨는구나. 야, 이걸 다 외, 이거 150개 있는 걸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야, 변태들이네.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수가 150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게임 캐릭터 150개를 다 외우고 있다고? 미쳤다, 진짜. 와,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무슨 대포를 쏘는 것 같네. 콩알탄 크기도 그렇고.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80원. 근데 별로 안 주는데? 아, A키로도 되네. 벌처 컨트롤처럼. 오,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하네. 꼬마의 궁극기라고요? 꼬마애가 있었나요? 아, 오, 되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A키로 쏘는 거였구나. 어째 이상하더라고. 누르기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쏴주니까 얼마나 좋아. 빨리 밀고 보상 받죠. 상점을 봐야겠어. 상점을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걸 봐야지 게임이 진행될 것 같고. 뭘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몬스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방금 죽은 게 꼬마다. 몬스터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정글에 뭐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아이템도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봐야지 알 것 같네. 게임이 아주 괴랄해 괴랄해. 빨리 잡자. 빨리 깨자. 빨리 가 좀. 씨, 뭐야 왜 이래. 멈췄어. 응답 없어? 잠깐만, 응답 없다고? 왜 없어? 그 원래 사양 많이 먹는 게임인가요? 아니, 사양 많이 먹어도 나 배트맨이랑 툼레이더랑 아크랑 다 돌아가는데. 어, 잠깐만. 안 높, iOS 게임 자체가 원래 안 높지 않나요? 뭐야, 왜 이래, 이거.
게임에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 수정하는 동안 기다려달라. 튜토리얼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됐다, 클리어 됐다. 아무것도 안 주는데, 보상? 아, 3레벨 됐네. 이거 빨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캡슐 받고, 빨리 돌려보죠. 임진강 근처 홍수 발령?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십시오. 상점에는 구입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더 강력한 아이템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뭐야, 또 도끼맨이야? 도끼맨 이거 써야 되는 건가? 나 이거 못 쓰겠는데? 공격력 올리자. 얘 공격력 그냥 올리는 애네. 야, 왕도끼다. 생명력 흡수도 있네? 이걸로 하자.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추천 아이템이네.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다. 하도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글씨 조그맣고. 아, 물량 안 샀다. 상대 미니언을 제거하십시오. 주퀘스트 큐로 상점 시장 마지막 일격으로 미니언 죽이기. 큐로 상점 시작이었구나. 마지막 일격으로 미니언 12마리 죽이면은 경험치 준다고. 나같이 처음 하는 사람 이거 먹으려면은 무조건 공격력 찍어야겠는데. 뭐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먹혀? 왜 이래 이거? 화면 나오는 거 맞죠? 왜 이래? 화면이 엄한 데가 있어. 내 목표는 명확하지. 알 것 같다 이제. 아, 알 것 같다. 막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때려서.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네? 근데 왜 이거 안 움직여 카메라가? 뭐야? 게임 이해할 수가 없네, 씨. 고정이 됐다고요? 고정이 안 풀려요. 클릭으로 푸는 게 아닌가? 여기서만 고정인 건가? 12마리 처치하라고 몇 마리 처치했는지는 안 나오네요. 튜토리얼을 만든다 말았네. 경험치와 마찬가지로 챔피언이 미니언을 처치할 때마다 골드를 획득합니다. 아까는 됐었는데? 아닌가? 됐다. 아, 다른 데를 누르면 되는구나, 누르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미니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야, 저건 뭐냐? 보라색 괴물 있냐? 이것도 마나를 먹는구나. 얘는 뭐 도끼질 하는데 마나를 먹어, 미친놈이. 그래서 뭐 레이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도끼질 하면서 마나가 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빨리 죽는 거야, 얘네들은. 적을 처치해 3500골드를 획득하라. 아, 이번엔 돈 모아야 돼. 아, 이렇게 신분을 많이 하는 게임이란 말이야? 야, 조금 싫은걸. 빨리 가자. 3500원이면은 지금 거의 다 모은거네? 거의 다가 아니구나. 3000원이 아니구나. 1000원 정도 더 모아야 되네.
아 왜 네가 먹냐? 컴퓨터 아니었어 너? 어 이상한 욕을 보냈네. 아 3,500원 3,500원 1,000원만 더 1,000원만 더. 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먼저 저걸 맞추고 끌어당기는 건가 보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내 돈. 아하 알 것 같다. 어디가 너도 와 일로 와. 알 것 같어. 이제 알아버렸어 게임을 하는 법을. 알아버렸어. 아 나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집에 가서 상점을 구입하세요. 어 깼다. 아이템 구입해라. 야 3,500원이나 있네. 이거 정해진 거 사야 되나? 아 그냥 내가 살래. 야영진은 양측 진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돈이 또 있네. 이건 이동 속도 증가. 이거 사자. 신발이 종류가 많아. 방어력, 마법 관통력. 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 대기 시간 감소. 저항력. 이건 몰라. 얘도 몰라.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추가로. 둔화 저항이 있고 동속도 증가한다. 아, 다른 건 빠른 거고 이건 이제 방어력 그런 건가 보네. 마법 저항력도 있네. 이거를 사라 그러네. 가자. 빨리 밀고 보상 받고 PVP 그거 하러 가죠. 튜토리얼 깨면 PVP 해주겠죠? 원래 뚜까 맞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악어의 뭐야 얘는 뭐냐 대체. 너는 박쥐냐? 박쥐가 아니겠지. 드래곤인가 보다. 잡고 이리 와. 오 야 이런 기술이었어? 여태까지 안 써봤습니다. 죽으면 초기화네. 오 되게 좋네 저거. 계속 쓸 수 있는 거네 그럼. 원래 다 모든 뭐 액션 게임도 그렇고 다 맞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격투 게임을 안 하죠. 고인물도 양악하는 걸 보기 싫어서. 뭐야 왜 잠깐 때릴 때 뭐가 나는데? 뭐냐 이거? 어 뭐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 나 궁극기가 왜 스킬이 됐어? 쓸 수 있다며. 뭐야 얘 왜 걸로 가있어? 뭐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아 그냥 끝에 있어야만 맞는 거야. 가까이 가면 안 맞나 보네. 야 정말 귀찮게 만들었다. 아이템 효과에 1번 눌러봐요. 아 알겠습니다. 하도 많이 써있어서 몰랐는데 잘 만들었는데 게임? 야 되게 쓰다. 이리 와. 야 이게 동그라미가 나오네. 적 공격 범위 같은 게. 이거 빨리 깨고 본 게임으로 가자. 아, 못해. 마른 놈이 잘 죽지, 그치? 마른 놈이 잘 죽지, 그치? 여기서 마른 놈이 잘 죽지, 마른 놈이 만화가 없어. 도끼질 할 거야. 도끼질, 오, 야, 됐다 강해. 어, 돈 왜 이렇게 많아? 미니언 체력 왔을 때 쓰면 좋다. 미니언이 뭐예요? 되게 좋은데? 뭔가 여러 개씩 먹어지는데? 아, 데미지 찍으니까 저것도 잘 먹네, 생각해보니까.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졌던 거 잡을 시간 없어. 빨리 깨. 오. 알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시프트 B. 일단 건 뿌요. 알트랑 컨트롤이 되네. 에이. 자그마한 병사들이 미니언이다. 깼다. 레벨업. 신규 챔피언 파편 케이틀린 5대5 비공개 모드 선택. 마법공학 제작 상품. 비공개 모드 선택이 가렌의 파편. 신규 주목 방어막 탈진. 주문 생겼다. 이건 뭐냐? 이건 안 줘. 아, 뭐야. 아, 이게 아까 받은 건가 보네. 뭐야, 이건. 자, 너 또 어디로 나가? 자, 게임 하죠. 비공개 선택 생겼는데, 이거네. 자, 해보죠. 이걸로 하죠. 근데 채팅은 어떻게 끄나요? 근데 채팅은 어떻게 끄나요? 내가 앞으로 욕 많이 먹을 거 같거든요? 채팅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 어떻게 끄죠? 이런 게임이 원래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채팅을 끄고 싶습니다. 아, 뭐야, 버그신고. 무슨 나오지도 않아, 설명이. 그림만 있어. 뭐 어쩌란 거야? 탭 누르면 스피커 모양 있다고요? 인게임에서 있나 보네요. 지금 안 나오니까. 채팅, 팀게임이지만 채팅 싹 씹고 트롤한다. 랭크게임은 언제 하죠? 랭크게임은 솔직히 관심 없고 일반게임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되게 강해지는 게 이것저것 있다 그랬거든요? 스킬이라던가 특성 같은 거 찍으면 강해진다 그랬는데 보이지를 않냐? 내 정보 어느 걸로 하는 거야? 뭐야? 제작소? 온전한 챔피언.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닙니까? 가루로 만드는 거? 나만의 상점. 뭔 짓이냐, 밑도 끝도 없이. 됐고. 이게 뭐야? 파랑 정수. 게임 찾았다. 나 이제 새로운 캐릭터 좀 해보죠. 야, 대머리야? 하고 싶지 않은데? 개냐, 이건 뭐야? 비밀이 내다. 도망쳐라. 개도 있네. 크고 사나운 워익 늑대구나. 불꽃 송곳니. 야, 멋있는데. 하이에나야? 하이에나였구나. 야, 무슨 하이에나가 있냐. 근데 하이에나 색깔이 왜 이래. 아, 여깄다. 어디 보자. 이동 속도를 낮춘다. 이거랑 빨라지는 거. 스킬을 선택해줘. 이것도 선택해야 됩니까? 한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오픈이 안 돼서 그렇다. 상점 가죠, 우리.
그때 하자. 비밀이 내다. 도망쳐라. 제일 늑대야? 고양인가? 이게 뭐예요? 탑 미음 디귿. 위부터 탑 미드 바텀. 위부터 탑 미드 바텀? 그 줄내기 하는 거죠? 지나가는 줄 라인. 아, 할 것 같다. 아래 두 명이고 맨 아래 두 명. 그럼 난 정글로 가야지. 아, 남는 거 가자 그냥. 야, 이거 정신없어. 어떻게 한 이거를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스킬 같은 걸? 변태 게임이네. 얘는 왜 로딩 안 받냐? 이거 뭐야, 나? 뭐 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있는데? 아, 정글 한 명, 바텀 두 명? 정글이면은 그냥 그것만 먹는 거죠? 길에 나오는 거, 센 것들. 그거 먹는 전용템 있다고요? 먹고 가죠 뭐. 그럼. 야, 얘 되게 악마처럼 생겼다. 악마인가? 어, 깜짝 놀랐네. 이거 남자죠? 어, 깜짝 놀랐네. 자, 얘는 걔네 먹으면서 줄에서 싸우는 사람 도와주는 거다. 아이디 왜 이래? 닉 참신한 것 봐라. 컴퓨터인가요? 왜 영어죠? 시작 안 되는 거죠? 한 명 이렇게 돼버리면. 아, 유튜브 댓글이나 볼까? 아. 아. 랩이 낮아서 정글 전용 스펠이 오픈되지 않아서 힘들 거다. 스펠. 스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느려지는 거랑 느리게 만드는 거. 아,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정글 전용이 있다, 또. 게임 지랄 같네요. 별게 다 있네. 보면 QWER만 쓰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별게 다 있네. 아, 뭐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법. 벌써 3시 넘었네요. 튜토리얼만 하다 3시 넘었어. 뭐 더 할 거기 때문에. 아이템은 정글 전용 아이템 있다. 그럼 정글 전용 아이템 사겠습니다. 이제는 그 게임 대회 봐도 이해하겠다. 게임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봐도 모르니까 안 봤거든요. 아주 궁금했어. 아이템 빨리. 검색도 되네. 정글. 뭐가 정글 아이템이야? 이거 같은데? 강타가 필요하다. 약간 일단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냥꾼의 물약. 이게 빨리 채워지는 건가? 아, 이거 사자 그냥. 사고. 뭐 방어력 같은 거 없나? 공격력 하나 살까? 공격력 이거였죠? 고삐가 풀리고 야수의 본능이 깨어난다.
여기 두 명, 아 저기 두 명인 경우도 있나 보구나. 나는 그냥 정글로 가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때려 보면 마법 피해를 입히고 추가 피해량만큼 회복합니다. 이거 써봐야 알 것 같아. 이거 봐도 몰라 내 생각에. 봐도 몰라.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와 멋있게 생겼다 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모여 있냐? 채팅창 일단 꺼두자. 스피커 모양이 있다고요? 어 생겼다. 2100, 550. 난 550이고 너는 1800. 스피커 모양이 어딨죠? 무신은 있는데? 너는 1300, 380.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이렇게. 저 그래도 뭐 왜 안 쏘죠? 이게 있지 않습니까 물약이? 여길 것 같은데? 되게 센데 보기와 다르게? 누르고 있으면 이동하면서 때리네.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빨리 먹자. 이게 센 거 잡는 만큼 더 많이 세지겠지. 이거 하나가 400이라고 아까 그 늑대가 380인데? 얘가 진짜 센 놈이구만. 아 나 갈래. 되게 세네 얘가. 어 이게 뭐냐? 판타지 게임 됐는데? 돌거북 500. 너도 정했다. 너도 정했다. 돌거북! 돌거북! 가자!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 뭐야 1200. 야 이거 때려줘. 저건 안 때리나 보다. 아 이거 어떡해. 방어력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레벨이 지금 다 올라갔는데 나만 못 올라갔어. 아래로 가자. 아래가 고통받고 있네. 이게 레벨이 낮아서 못 먹나 보다. 구속 무한의 구속 포효 피해 감소. 이거 뭔데 이렇게 범위가 넓냐? 모르겠어. 써봐야겠는데? 레벨 좀 늦게 오른다고요? 난 늦게 오르는 게 아니라 살기도 힘든데 숨도 못 쉬겠는데요? 얜 사랩인데 나도 레벨업 시켜줘. 나도 먹을 거야. 이걸 노나 먹는 것이야. 오 진짜 듣다 쓰다. 입는 피해 감소한다. 50피모 미만인 적에게. 아 너무 복잡해 저거. 써보면 알겠지. 저런 게 있냐? 저기서 닿는 기술이야? 자 레벨업 좀 하자. 아 저기 자꾸 때려. 정글은 처음에 다른 분들이 도와주면 시작한다고요? 여기 있는 걸 먹는 게 게임 그건가 보네. 이거 여기 있는 거. 내가 그건 들었거든요. 전에 영상 보면서. 저 못 이기겠지 레벨 낮아서. 일로 오지 않을래? 아, 너가 오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자 가자고요. 아 뭐야 저거. 아 뭐야 저거 왜 그랬어? 아유 씨. 아유. 아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먹냐 저거. 아군을 당했습니다. 뒤지겠네 뒤지겠어. 뭐 저렇게 스킬이 많아?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다. 적 처치 후 스킬 공격 시 뭐 추가 피해, 흡수, 방어력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방어력 40, 이거 올리자.
얘네 해본 애들인가 봐.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싸워. 나는 3레벨인데. 아, 3레벨이나 됐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신발 필요하겠다. 대탄들요? 개작 날라고 있죠 지금? 스코어도 보이네요? 어허. 야 튼튼하니까 좋구만. 언제 잡냐 이거? 어 좋은데? 안다는데? 센 것도 잡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다 잡았어. 나 여기 먹지 말고 상대한테 가자. 이건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먹는 건가 보다. 오. 야 잘 만들었는데? 내 생각이랑 훨씬 다른데? 근처 모든 적이 도망치게 된다. 왜 도망가냐 쟤는. 난 3레벨인데 쟤는 6레벨이야.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빨리 와. 왜 이렇게 잘 도망가 이거. 아 왜 이렇게 느려. 어디가. 됐다. 뭐가 자꾸 차네. 너무 레벨업 안 된다. 지나가면 빨라지네 저거 있으면. 저런 것도 있고. 야 되게 세다 너. 야 물약을 먹게 하네. 아 너무 뭔가 좀 재미없다 얘. 전에 한두면 그래도 뭐라도 해서 내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는데. 아 아까 피의 사냥 표식을 준다. 아 뭐야? 버프가 생긴다고요? 만화와 기력 재생이 크게 상승했다. 기력은 뭐야? 신발이랑 공격 속도 올려야겠다. 가자. 막 싸워도 되나? 뭐 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볼 줄 알아야 보고 사지. 아까 그 제일 비싼 거 뭐였어? 어 여기 다 들어가네. 저거 사면 되겠네. 나만 4레벨이야. 쟤 왜 저렇게 잘 먹음? 나는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먹음? 뭐야? 오시오. 오시오.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뭐야? 뭐 왜 찍은 거야? 잡으러 가자는 거 아니었어? 너 글로 가도 괜찮니? 뭐가 있는데 저기는? 내가 먼저 갈래 그럼. 어, 쟤 되게 불안한데 뭔가 레벨이 엄청 높은데 쟤? 그치! 나도! 그치! 내가 먹었다. 다 이런 거야! 니가 다 했어도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나 얘네 거 먹어야지. 나 피서기도 나도 배울래. 저기 사라집니다. 아이고 세상 저러 이렇게 정신없는 게임이 있을까? 일로 가면 안 되겠지. 뭐 절로 가야겠지? 야 좀 쟤네 레벨이 그냥 기본으로 나보다 막 3씩 높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하. 잠깐만 쟤 왜 이렇게 빨라? 난 더럽게 느린데. 간다. 이렇게 도망만 다녀도 되냐?
아 뭐야 얘. 봐줘 봐줘. 우리 편 없어 어디? 좀 돕고 살자. 아 미치겠네 얘 왜 이렇게 세냐. 줄에서 싸우면서 레벨이 높아진다고요? 줄에서 싸워야 되나보네. 이동속도 올라가는거 얘는 기본공격을 해야 올라가는거네. 일단은 뭘 올려서 살자 좀. 스피커가 어느거죠? 스피커가 어느거예요? 아주 난리 났는데 이거? 어야 씨. 아무거나 먹자. 너무 레벨이 낮은 것 같아. 어, 야 됐다 쓰다. 체력 안 달아 이제. 이거 막 가도 되나? 이거 박아서 가야겠다. 그치. 박아놔 박아놔. 나 죽이러 오면 그만큼 약간 이득이지 않을까요? 이들 일로 와야 되니까. 피사기다 피사기. 뭔지 좀 읽어보고 쓸걸 그랬나? 가자. 뭐 깨던 말던 마음대로 해. 나는 집에 갈 것이야. 요렇게 갈 것이야. 깜짝이야. 이거 가자. 저거 일단은 저 비싼 거 뽑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등에 뭐 박혀있는데? 앞전 같은 거 박혀있는데? 뭐 어디 갔어? 야 뭐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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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꺼져. 야 왜 이렇게 세 저거. 아 쟤 너무 센 거 아니야? 막 멀리 그냥 때리고 막 난리 났는데? 플래시 누르고 전부 차단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진 것 같은데요. 뭔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나 갈래 그냥. 나는 사냥할 테니까 지면 진 걸로 하자.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보니까 저거 좀 달려가서 때리는 게 있네. 뭘 좀 아는 캐릭터로 해야 되나 봐. 봐도 모르겠어. 글씨도 되게 많고 약간 유희한 카드 읽는 느낌이야. 뭐 가자고 우리. 서로 안 싸우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안 싸우고 있는 건지는 안 읽어줘서 모르겠지만. 보내줄래? 어 뭐야 왜 이렇게 세나? 어 뭐야? 아 그래요? 피해량 감소 이거 하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찌됐건 경험치는 먹을. 아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빨리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나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캐릭터 중에 그런 거 없나? 명예 투표하기. 아까 나 도와준 사람이랑 해야지. 강한 정신력. 어? 아 저 파편은 뭔데? 줄 거면 그냥 주던가. 게임 마무리 중. 한 번 더 하기. 대전 찾기. 자 보자. 챔피언. 여기선 얘네를 챔피언이라고 하는군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 얘 방금 한.. 야 이거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세상 캐릭터 같냐 얘는 또. 와 스파르타 전사도 있어. 수랑. 나 이거 해봤던 거 하자. 해봤던 거 하자.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아유. 아우. 아, 자, 야, 이거 뭐야, 다스베이더야?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우리 팀이구나. 내가 있네, 여기에. 자, 시작했네. 금방금방 로딩 봤는데, 이번에는? 다 받았네, 벌써. 자. 이걸 가라고? 나 물약할래, 물약. 물약이랑 이거랑 이렇게? 이거 왜 안 돼? 아, 이건 물약은 저게 있어서 안 되나? 나는 뭐 빈대 가자, 기다렸다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로 가야지. 뭐야?
아 자꾸 WASD로 화면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힘들다. 아,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걸 바꿔놨죠. 이리로 가면 안되겠다. 난 여기 혼자 다른 녀석들은 저기 두 개씩.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냐 저건? 호텔은 없다. 데미지가 나오네. 13의 피해를 준다. 98을 입히고 둔화시킨다. 일단 최소한 몬스터는 잡아야 되니까 딜 나오는 거 하나만 가고 그 튼튼해지는 걸로 다 가죠. 뭐야? 무효화 구체. 빨리 밀자. 뭐 오기 전에 빨리 밀자. 어, 잘 먹는구만. 뭐야, 왜 뒤에서 와? 좋아, 좋아. 3대 2라 이거지. 2가 이거지. 죽여! 오, 때려! 나 안 움직여. 아, 잠깐만. 나 물량 먹는 사람이야. 그래, 잘했어! 감동적이야. 아, 센데? 방금 던졌지? 방금 던졌다, 이 말이지. 던졌다, 이 말이지, 방금. 끌고 오는 거 하자. 아하! 너 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잘하나 본데? 재능이 있나 본데? 그래, 10번 지더라도 1번 이기는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구나? 이해했어.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레벨업 하려면 있어야 되나?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못 먹냐? 이게 좋네. 이게 약간 애매한 데서 때릴 수가 있어. 되게 좋네. 집에 왔다 갔다 거든요. 나 못 끌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야, 잘했어. 야, 되게 잘하는데, 쟤? 다 죽이는데, 막? 그렇지. 나 집에 갈래. 같이 가자. 아, 좋아. 어, 나랑 잘 맞는구만. 나는 밖에서 갈 거야. 나도 데미지 올려야겠다. 되게 좋다, 이거. 이게 추천이야? 신발 먼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어, 방어력 올리자. 방어력 올리고. 따로 올릴 수 있는 건 없네. 갑시다. 빨라질 거 아니야, 더. 속도가 더 빨라진 게 맞긴 하죠? 어, 20 정도 빨라지나 보다. 얘가 이렇게 돼 있네, 핵심이. 이거를 가고, 이거를 가라고 하네. 이걸 가자고요, 그럼.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네? 나 왜 이렇게 못 죽이냐? 나 쟤는 왜 한 방인데 난 아니야? 쟤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같은 병에 이러면 안 돼. 레벨은 우리 쪽이 더 높으니까 그냥 잡아먹자. 이야, 재밌다 이 게임. 이거 재밌는 게임이었네. 한 번도 안 죽었죠, 저 아직. 이제 죽을 예정입니다. 아, 쟤 왜 이렇게 세냐? 아, 야, 그만 따봉하지 말고 나 좀 몇 개 해줘. 너 혼자 다쳐먹어.
하나 먹었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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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약 먹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하자. 어디 가냐? 나 혼자서 안 돼. 무서워. 아,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도망가고 그래? 나도 저거 하나 하자. 저거 얘가 해놓은 거구나. 이걸 하면 여기서 보이네. 수반이. 나는 하나도 못 먹는데 쟤는 어떻게 잘 쳐먹냐? 굿이야. 네가 다 쳐먹었다 이거냐? 됐어. 가자. 어, 되게 좋다 끄는 거. 끌고 와서 둘이서 때리니까 개사기인데 이거? 너무 잘 쳐먹는 거 아니니 너? 인간적으로? 나 아직 없어. 나 아직 끄는 거 없어. 아예. 아우 아파라. 나 집에 갈래. 잠깐만. 아, 나 끄는 거 없구나. 야, 그만 먹어. 네 다 먹기로 했어? 야, 쟤 됐다 세다 진짜. 저 캐릭터가 센가 본데 뭔가? 난 깰 테니까 너는 죽여라 가서. 모른다 나도. 너 도망가야겠다. 뭐가 나 없는데 체력이 불안한데 난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야. 에이 못 죽였어. 갈래나. 오, 야 대단한데.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님은 탱커셔서 잘 안 죽는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탱커고 도끼남 탱커였군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때리면은 빨라지는 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체력도 올려주고. 아, 물약 짱 좋아. 아, 마나가 너무 없어. 마나 그 없어. 마나 좀 폭폭 쓰고 싶은데 마나 올려주는 거 없어? 마나. 돈은 어, 나 뭐 많이 잡았으니까 이 정도 사치는 뭐 괜찮지 않나 싶네요. 어, 라인 하니까 진짜 세지네. 내가 여길 안 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거였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없으면 나 혼자서 버텨야 되는 거야? 좀 아닌 듯. 너 없으면 나 혼자 버텨야 되냐고. 어우 야. 어우 야. 지옥이야. 먹어. 갈 거야 나. 어. 어, 야, 이거 시급한 게임이구만. 내가 레벨이 높아서 이기지 않을까? 그렇지. 뭐야 이 게임 쉽잖아. 아, 딱 내 수준이랑 맞는 것 같다. 골을 보니까 스킬을 알면은 쉽네. 공부하는 게임이었어. 왜 자꾸 따보고 돼. 짜증나게 돼.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있으니까 따본 게 나오겠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거 하자. 기력 회복시켜주는 애 먹자. 내가 먹을 거야. 저리 가. 이건 내 거야. 세구나 얘.
야!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너 그렇게 나오면 나는 내가 알아서 채우겠어 마나를. 기본 재생력 상승. 전장의 화신. 보호막 및 체력 회복 효과. 마나는 내가 내 손으로 채우겠다. 우리 쪽에 있는 거요? 표시 없는데 죽은 거 아닙니까? 가죠. 어찌됐건 게임은 이긴 것 같네요. 17대 2라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질 리가 없지. 나 레벨도 올랐으니까 나대보자. 이제 이 생선들도 생선이냐 무엇이냐 닭이냐? 아 그게 총 공격력의 145%. 이건 이제 방어 관통력이라는 게 상승하네. 아 좋네. 저거 저건가 보다. 어? 왜 죽었냐? 죽었으면 됐지 뭐. 가죠. 어 만화가 엄청 많은데? 나 다른데 가서 다른데 죽일래. 어 쟤는 뭐 저런게 있냐? 쟤 뭐냐 저거는? 안 보여요 잘 화면? 내가 먹겠다. 걔 없는 동안 같은 별이 더 무서워.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는다. 아 못 먹었어. 마구마구 휘두른다. 아이고 이리 와. 어 저 뭐야? 피카츄야? 좋아 좋아. 야 쟤 왜 이렇게 잘 깨는 거야? 아이템도 3개밖에 없는데 만들어진 아이템인가 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좋은가 본데. 하나씩 이렇게 골라 쓰는 것보다. 잡아. 자, 집에 갈 거야. 잘했어. 재사용 대기 시간 이것도 감소되는구나. 야, 되게 좋네. 이제 이거 회복도 된다는 거죠. 가자. 아, 그래요? 화질 낮게 했어요. 높게 보세요. 1번에다 두자. 저기 비싼 아이템이니까. 이거는 뭐야? 상자야? 도관이야? 그리고 어, 나 좀 튼튼한 거 할래. 튼튼한 거 하겠습니다. 때리는 거 딜이 나오는 거 같은데 내가 안 나와도 얘네가 내릴 거 늘 거 같고 저는 튼튼하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비싼 거 가자. 이거 가자. 쟤도 도끼맨이잖아. 쟤도 그거 가나 본데? 제일 비싼 거? 역시 제일 비싼 게 최고인가 보구만. 돈이 최고야. 아 근데 이거 딜이 안 나와서 뭔가 못 잡는데? 뭐야? 아, 나 갑니다. 아이 저 사이에 있는 거 어떻게 죽이지? 야, 쟤 완전 깡패다. 그냥 다 터뜨려 버리는데?
아군이 당했어. 아, 왜 이렇게 약해 나? 아, 나 왜 이렇게 약해? 명령 내가 내리. 데미지 올려야 되나 보다. 괜히 나대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이걸로 갈 수 있나? 오, 좋은데. 너무 겁질려 있었나 이거? 아, 너 먹다가 나 뒤지겠다 야. 왜 이렇게 세냐? 아, 왜 못 맞추냐 그거를. 어! 아, 죽여줘. 그치, 내가 죽였네. 나 데미지 좀 올려야겠어. 데미지 맞나요? 몰라. 나는 뭐 기술도 없어. 달리는 거랑 그거밖에 없는데 쟤네는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거 올리자. 저기 뭐 좋은 거 같아. 14초에 한 번씩 끌어당길 수가 있다. 가자. 아, 너무 느려. 너 빨라지는 신발은 없니? 여기서? 아, 이게 다야? 그럼 싼 거네. 1000원짜리니까 신발이 되게 싼 거구나. 나왔다. 가자. 날 못 믿는구나. 좋은 생각이야. 뭐야? 이리 와. 어디서 지금 나 갈 거야. 이리 꺼져. 왜 이렇게 순산하냐? 어머. 너가 당할 줄 몰랐어. 오지 마. 아, 나도 비싼 거 사야겠어. 이거 한 번도 안 써보네. 기절 속박. 아, 상태 이상 제거하고 도망가는 거구나. 이동수 상승이야. 이거 썼으면 살았겠네. 아, 이런 거였어? 난 회복만 되는 줄 알았지. 보호막 및 체력을 15% 회복한다. 저런 것도 있네. 아, 좋은 거였네. 되게 좋은 거네 저거. 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뭐야? 왜 저렇게 화려해? 체력은 내가 제일 많네, 그래도. 방어력 같은 것도 보자. 방어력이 이거죠? 어, 내가 제일 튼튼하네. 너는. 내가 제일 튼튼하네. 튼튼하면 만족합니다. 뭐야? 항복했구나? 아, 왜 끝났나 했네. 자, 일단 한번 이겼고요. 우리 팀? 나도 죽고 싶지 않아. 얘 줄래. 얘 뭐 있었어. 오, 한 번에 레벨업했어. 3대3 초보? 나 저거 할래. 3대3 초보. 3대3도 되는구나. 이거 풀린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하죠. 궁금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 한번 해봅시다. 자, 캐릭터를 하지 말고 한번 사보자. 내가 보니까 이걸 보고 이 포인트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300원이야? 싼 거 없어? 이거냐? 아, 이게 싼 거네. 야, 됐다 써다다 얘 살래.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오, 이런 것도 있네. 야, 나 다 살래. 가져와, 가져와. 나 다 살 거야. 아, 그만 사고 공부 좀 할까? 어, 얘는 또 비싸네. 얘는 뭐냐? 아, 얘가 걔 아닙니까? 그 머리 한 번에 팍 깨는 거 있잖아요. 얘랑 커지는 거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보고 사보고 싶다 그랬는데. 일단 하나씩 다 써보죠. 스킬을 좀 보고 쓰자. 너도 하나 들어와. 자, 한번 써보죠. 스킬을 좀 보고 써야겠다. 내가 가진 거 어디서 보죠? 아니, 뭐 좀 읽어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내 정보, 개요, 하이라이트, 통계. 내가 가진 그거 몬스터 못 보나? 컬렉션 여기 있다. 이것부터 하나씩 해보죠. 더 알아보기. 사이트를 소환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어. 대마시아의 힘, 배경이야기, 대마시아, 게임 정보, 전사와 할멈.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야? 스킬 같은 거 안 나와? 공격 유형. 뭐야? 난이도 제일 낮다. 이거 한번 보자. 스킬 있네, 여기. 아,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동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공격 모든 둔화가 제거되며 강한 피해를 준다. 적을 처치하면은 튼튼해진다고? 활성화하게 되면은 감소가 된다. 윈드밀이네. 탑블레이드네. 탑블레이드 한다 이거는. 오, 야, 아까 걔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얘랑? 도끼남이랑? 난 해봐야겠어. 해보죠. 게임 어떻게 시작하죠? 대전 찾기. 아, 이거 말고. 나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 나중에 해보자. 저건 나중에 해보고 PP 할래요. PP로도 3대3이 되는 거 아니야. 돌격 렉서스도 있네? 이거 뭐야? 게임 모드 로테이션. 대전 찾기. 나 좀 혼자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다 저기 라인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뭐 할 수가 없다. 아, 2대1로 하고 싶진 않고. 벌써 4시야? 한 판만 하고요. 이런 마약 같은 맛이네요. 내 검과 심장은 대마시아의 것이다. 능력 좀 주지. 뭐 이거밖에 없어 나는. 이거 해볼까? 안 써봤으니까. 하나씩 써보죠, 일단은. 하나씩 써보죠. 아, 이거 어떻게 그런 거 없나? 내가 원하는 포지션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자, 보자. 서포터라 그러는데 내가 얘랑 가면 얘가 나 서포터 해주는 거야? 아, 야, 얘 되게 동양인처럼 생겼다. 신성왕 가렌, 대장군 가렌, 흉포한 제도 가렌, 방랑자, 공포의 기사, 특공대, 사막전사. 왜 이렇게 얘는 군인이야 다? 나중에 랭겜 하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랭겜 할 때까지 레벨 올려야겠네요 그럼. 오늘 마블도 많이 했고 롤이나 이따 한 표 올려보자. 좋아요. 하면 사이즈가 변한다고요?
송출하면요? 아, 문제 있나 본데 이거? 이번에는 그럼 데미지 좀 올려볼까? 지금까지 너무 이제 단단하게 했으니까 얘는 뭐 칼 쓰니까 공격력일 거 아닙니까? 데미지를 좀 올려보죠. 근데 시작을 안 해. 얘죠? 얘가 아까 그 디셋던 애고 얘가 디셋던 애고 얘가 도끼. 그거 왜 다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영구히 증가하면 40까지 증가한다. 아, 최대 40까지? 아이, 이즈리얼이 아까 이긴 반 상대팀 캐릭이다. 이즈리얼이란 녀석이 있었군요. 이거 한번 사볼까? 추천템인데. 물약 하나 사자. 아, 다 내려가네. 나 그럼 위로 가야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 왜 이렇게 빨라나?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 같다. 자, 정의롭게. 뭐 한 거야? 어, 이게 되게 뭔가 움직이는 게 뭔가 화려한데, 난 여기 살아야겠어. 가운데를 하겠어. 5초마다 체력을 회복하며 기본 공격 적중 시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힌다. 너 자신을 믿어라. 아, 얘 좁이다. 아, 잘 왔다, 잘 왔어. 아, 되게 화려하다. 뭔가 이상한데, 얘는 비싼 놈들인가 본데. 얘는 450원짜리라 그렇고 비싼 놈들이 화려한데? 이거 현질 게임이었구만. 우리의 대의 잊어선 안 된다. 야, 왜 이렇게 알짱거리지? 불격! 에이, 이거 뭐.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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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뭡니까? 아, 뭐죠? 팽이, 팽이. 아군이 당했어. 나도 2레벨, 너도 2레벨. 이리 와, 갈아버리겠어. 이리 오란 말이야. 그만 놔도 돼. 아, 저 뭐야 저거? 왜 저렇게 하려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먹을 거나 먹자.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가 곧 정이다. 어우, 야, 이거 찍는 게 맞나? 저거 방어력 올라가는 거 찍을 걸 그랬나?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뭐 패시브는 뭐냐? 회복이야. 피해를 입지 않으면 어, 좋아. 집에 안 가야지. 여기서 살아야지. 회복되는 거 맞아? 회복량이 올라가는 건가 보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아, 나 죽겠어요. 봐줘. 봐줘! 봐줘! 봐주라고! 저리 가!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어! 오지 마. 저 새끼 이상해. 약간 모자란 앤가 봐. 왔다 갔다 거려. 내가 간다. 레벨업 했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이리 와! 뭐야? 집이 사라져. 법이 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됐다. 나 집에 갈래. 너희만 가면 안 되지. 나도 가야지. 뭐 가는 게 좋을까? 아, 추천하는 거 하자 그냥. 아, 모르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야 게임을. 근데 얘는 만화가 없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칼을 휘두르는데 만화가 왜 들어가? 그 도끼 쓰는 애가 이상한 놈이야. 얘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만화 안 들어가면은? 만화 회복 안 시켜줘도 되잖아. 쟤 죽었냐? 쟤 왜 이렇게 레벨 높아? 나랑 똑같이 먹지 않았어?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눈도 깜짝 안 한다. 우리 한번 자존심 싸움 하자 이거지? 자존심 싸움 하자 이거지?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레벨업을 해서 세졌나 보다. 스킬 같은 거 썼나 보다. 오, 이거 뭐야? 저 뭐야? 빨리 가자. 가자마자 죽었어. 부위가 되게 많은데 뭐 없을까? 흡수를 한다. 이거 회복하는 거 있으니까 흡수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생명력을 흡수하고 공격 속도가 늘어난다. 공격 속도가 필요할까? 이거 회전하는 애인데? 회전하는 게 공격 속도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써보면 알겠지 다 하나씩. 되게 잘 먹지 않습니까 나도? 오지 마. 정의로 심판하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진! 뭐하니? 진영을 무너뜨려라. 야,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미안하다. 아, 깡패 같은 놈. 어, 나 신발 발 좀. 뭐야? 이건가? 우리의 용기는 방어력도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 발도 따뜻하고. 레벨업을 못했네. 레벨업을 하고 싶었는데. 경험치가 1 부족하네. 1. 전진. 저주받을 악당놈들. 적을 처치했습니다. 깜짝이야. 제가 처치한 줄 알았네. 뭘 처치했다는 건가 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가 양념치고 내가 때리고. 너 자신을 잊었어? 믿어라. 두려워 마라.
한다. 어, 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왜 저렇게 약해? 어, 얘 뭐야 쟤? 너 뭐니 정체가? 정체가 뭐니? 야, 왜 안 죽니 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어디서?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따라갈 것이야. 끝까지 따라갈 것이야. 죽어도 내가 널 죽이고 죽을 거야. 아! 열정이 부족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안 되겠네 이거. 재밌는데?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나 그 머리 깨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엄청 세지는 거.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해야 돼? 게임 막 세 명이서 하면 안 돼? 뭐 여러 명이서 해야 돼. 예이. 칼로 찍는 거 됐다 쓰다. 이거 뭐냐? 얼굴 옆에 뜬 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쟤는 그거 있나 보네. 순간 이동하는 거.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네. 악행과 싸워라. 제압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기저기 개판이 나 있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뭐야?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어디서 강하구만. 아, 됐다. 가자.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이거 찍어서 능력치 올려야지.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왜 안 올린 거야 저거를? 아, 가자. 너무 느려. 근데 얘도 빨리 달리는 애 없나요? 빠른 애가 하나도 없어. 14, 13, 12, 11, 10, 9. 며칠이죠? 시간 개념 상실해버려. 수요일인데 지금 나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옷만 입고 바로 나가야겠네. 진영을 무너뜨려라.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거 죽이자. 알트였나? 죽이자. 죽이자고.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왜 안 왔어? 나 갈 거야.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지금 재밌는데? 뭔가 약간 피하면서 쓸 그럴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때리면 되잖아. 재밌잖아. 깰래 내가. 뭐 도와주면 안 될까? 짐승 새끼야? 도와달라고! 아, 뭐 한 거야 너! 아니야, 같은 편을 탑타면 안 돼. 뭐 좀 사자. 쇼핑이라도 하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눌러보고 정하면 되겠지. 이걸로 마법 저항력, 생명력 흡수, 최대 체력을 초과하면은 뭐가 된다.
아, 회복하는 게 있네. 아, 이거 하자. 뭐 멋있게 생겼다. 여기 팔이야 벌써? 아, 팔이구나. 왕폐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야? 야, 뭐야 저거? 와, 신기하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근데 나 너무 느려요. 쟤는 막 이동하고 지랄, 아, 막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공놀이 좋아하냐? 아, 되게 공놀이만 해도 다 정신 못 차리는데? 뭐야 저거? 왜 뭐야? 아, 기분 살짝 나쁠 뻔.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나도 너 왜 일로 왔니? 잘 가. 어, 뭐야 왜 안 죽어? 어, 야, 대단해. 쟤 미사일도 쏘고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어우, 야, 왜 저래요, 쟤. 야, 뭐해, 너 도끼남!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불꺄! 난 죽지 않는다. 아, 그만 찍어라. 얘 왜 이렇게? 아, 야, 아, 그게 없구나. 에너지가 없구나. 잘 가. 이거를 가자고요. 빨리 때리는 거랑 빨리 때리는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딱히 뭐 멀리서 날 계속 괴롭히는 애도 없고. 미래를 결정한다. 재밌는데? 아, 맵에서 이렇게 떠 있네. 눈덩이가 개민폐다. 야, 화려한 것 봐라. 얘 혼자 뭐 이상한 아이템 같은 거 쓰는 것 같아 보면은. 데미지는 별로 안 센가 보다. 이거 찍는 게 맞나 본데. 데미지가 뭐 약한데. 내가 먼저 때려야지. 싸울래? 그래! 우리 같이 띵기 보자고. 에이, 죽일 줄 알았는데. 집에 갈래. 나 좀 선도해줘. 그리고 다 때는 자점 맞니? 에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잡아야지. 데미지 올라간 거 치고는 별로 안 센 것 같다. 내가 레벨업 같은 걸 못했나? 저렇게 탈탈 잘 죽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3300이야 왜 2100이었잖아. 아, 저 죽이면 조그만 거 나오는구나. 진영을 무너뜨려라. 내가 간다. 어, 왜 나 보이니? 아래에서 뭐 난리 치는 거 같은데 중요하지 않겠죠 뭐. 와우, 피 터지게 싸우는구만. 아까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걔가 여기서 제일 잘하는 애 같고 상대해서 얘네들은 약간 처음 하는 거 플러스 그냥 게임을 못하는 게 약간 복합된 것 같다. 제가 되게 화려하게 싸우고 뭔가 약간 조작이 된 놈이야. 어머 세상에.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안녕. 어 뭐야 왜 다 여기 있어? 봐줘. 봐줘 내가 잘못했어. 봐줘. 돌아간 줄 알았어 얘 빼고. 하고 한 판만 더 하자. 그래 어차피 뭐 모든 그게 그거니까. 오늘은 뭐 유튜브 걸 것도 없잖아. 어제 해놓은 거 있고 한 판 더 해야겠다 오늘은. 재밌네 마약이네 게임 이거. 애들은 하면 안 되겠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왜 느리냐? 왜 이렇게 빠르냐 갑자기 또.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겨야지 경험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겨야 돼 그럼. 나 빨리 레벨업 하고 싶어.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어 이거 뭐야? 이 보라색 이거? 오, 이거 뭐야 저거?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좋아 좋아. 이건 뭐 보너스야? 얘도 뚜벅거리네. 얘는 멀리서 쏘는 놈인데 뚜벅거리네. 왜 다 맛이 갔냐 얘네. 예스. 내가 다 먹었다. 이게 어시구나. 세 번째 게 뭔가 했는데 도와주면 저게 뜨는 거고 아까 얼굴 옆에 자켓 뜨는 거. 아 좋네. 뭐 한 마리한테 다 밀리고 들어가냐? 내가 죽여줄게. 아니야 나 필살기가 없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아, 왜 이렇게 빨라? 전지! 음도 깜짝 안 한다.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싶고요. 그냥 때려 병신아! 아! 아, 이게 이런 게 있어. 사람의 심성을 나쁘게 해. 응? 나 원래 게임할 때 남편 안 하거든요? 사람의 심성을 나쁘게 만드는 게 있어. 이 게임이 되게 안 좋은 게임이야. 복잡하냐, 아이템이. 이거 하자. 아, 몰라, 아무거나 해. 사람의 이게 심성을 더럽게 만들어. 원래는 남이 뭐 해도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기는데 막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어. 이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고 정말 인성이 안 좋은 게임이야. 쓰레기 게임이야. 저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이 당연히 저런 게 이상하게 막 화려하게 달려드는 뭔가 현질 마녀 같은 녀석이 달려들면 당연히 무서워서 뺄 수 있지. 충분히 가능한 건데 항목 누구냐 자꾸 남한테 화를 내게 만들어. 게임이 정말 못된 게임이야. 어디 갔니?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예스! 아,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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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쟤 왜 저렇게 쓰? 나랑 제가 제일 센 것 같아, 이 게임에서. 나 흡수하는 거 하면 이기지 않을까? 흡수하면, 흡수하면 이기지 않을까? 쟤 때려서? 회복하면은? 야, 뭐 저렇게 쓰지? 저거 뭐야? 괴물이야, 저거! 사기 캐릭터야, 사기 캐릭터! 야, 이게 대회가 있는 게임이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만. 전진! 가자! 가자! 이 녀석 체력이 조금 없구나. 내가 죽이겠다. 나는 체력이 하얀색이 생긴다. 뭐 좀 필살기 같은 거 쓰면 안 되니?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뭐야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왜 이러니 너? 아 뭐야? 사라졌어. 가자. 희망을 전파하리라. 눈도 깜짝 안 한다. 먹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데마시아를 위하여. 뭔가 방어력 관통하고 들어가는 아이템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있는 거 보니까. 아니 그 도끼남 스킬이 있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얘네 믿으면 안 되겠어. 얘네 믿을만한 애들이 아니야. 날 버리고 갈 것 같아 언제든지. 나 갈래. 제가 살려준 것 같아. 뭔지 몰라도 미뤄졌어. 야 필살기 같은 걸로 써줘.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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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관통 같은 거 없냐? 아 여기 있네. 막을 수 없습니다. 관통력 10 처치했습니다. 35 25에 이거 할래. 이거 좋은 거 같다. 관통력을 올려주자.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이상해졌는데 게임이? 스킬 자꾸 항복 눌러 짜증나게. 두려 가장 큰 적이다. 뭐야 왜 이렇게 돼? 얘 왜 이렇게 쎄? 뭔가 이상한 캐릭터야. 또 왜 저렇게 약하냐? 뭔가 이상한 캐릭터야 쟤도. 항복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왜 못하냐 나는? 나는 트롤해서 못하는 거야? 아... 어떻게 저렇게 셀 수가 있어? 아 나보다 레벨 높구나? 아 엄청 많이 이겨서 센 거였구나? 아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내 실력 탓인데 어쩌겠어. 빨리 그 항복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 이거 항복 한 걸 쳐도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개 그 개나 한번 해보자. 우리 항복하자 얘들아. 개 새끼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항복도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눈도 깜짝 안 한다. 악행과 싸워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얘가 우리 애구나. 이런 거 좀 심고 다니잖아 또. 이거 밝은 이거 붉은색 이거 적과 아니죠? 관계 없는 거죠.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어우 저거 뭐야?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왕패하의 이름으로. 2대 1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졸라 비겁하긴 하지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인데? 나도 이제 후반 가면서 해지 않을까요? 지금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거고 레벨업을 하면은 쟤보다 빨리 오르겠지. 쟤 레벨이 높으니까.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전제! 내가 둘 잡으면 개 이득인 부분 아닙니까? 임덜? 하하하! 어떻게 이겼어? 이거 거짓말이지? 게임 아니지 이거? 3대 1이었잖아.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아야, 우리 팀 누가 잘했냐고? 어, 얘가 잘한 것 같아. 멋있었어 아주. 레벨업함? 예스. 경험치 달성. 한 판만 더 하죠. 막판 하죠. 이번에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머리 깨는 거. 내가 알기로 저거는 내가 영상으로 봐서 알거든요. 스택을 쌓아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걸로 알거든요? 해보고 싶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거 때문에 이 게임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궁금해서. 유튜브 영상 보니까 막 한 방에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튼튼한데다가 회복도 엄청 되고 나 보면서 오, 저런 괴물 같은 캐릭터가 있는 게임이 대회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보러 가라고? 승률 0%야. 내가 하고 말겠다. 구경, 다른 캐릭터 구경이나 하자, 온 김에. 이거 아니냐? 아. 나 근데 스킬 같은 거 언제 생겨? 오레벨인데 아직도 안 생겼어. 삶과 죽음의 순환은 계속된다.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은 죽을 것이다. 느려지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방어막. 방어막이 뭔가 좋은 것 같다. 아까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30초 뒤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니네, 선택 중이라고 떠있네.
자, 빨리 쌓아보자. 아까 하는 거 보니까 고수들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초보조는 오래오래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오래오래 해보자. 아, 뭐가 잡아. 이게 뭐야, 이 손 모양이랑 이거 뭐야? 뭐 설명도 안 나오고 그냥 키면은 이렇게 돼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뭐야? 상관없겠지, 뭐. 지금까지 하는데 문제 없었으니까. 얘는 뭐 쌓아서 때리는 거면은 그냥 아이템은 그 튼튼한 거 주면 되는 건가? 이거구나. 흡수의 격으로 적을 죽이면은 이제 거식이 된다. 오케이. 어, 이거 500원짜리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하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끝나지 않는다. 게임을 하고 처음으로 배운 게 야, 뭐였더라 키가? 까먹었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케이. 귀찮은 존재들. 인성. 마우피에가 나 체력이 낮으면 마우피에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생성한다. 아 뭐야? 아 맞아 이거 아 자꾸 헷갈려. WSD로 원래 카메라 하니까. 능력은 뭐냐? 생명력을 흡수한다. 야 얘는 완전 그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힘들구만. 오, 야 센데 이거? 이게 스택이구나. 9. 이건 느려지게 하는 거. 가게 가면 안 되겠다. 끌려가겠다. 해보니까 또 이제 대응이 되잖아? 와, 이건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게임이구만. 암기하다 막 까먹는 거 아니야, 캐릭터? 아. 저러오지 않군요. 나 갑니다. 니가 죽으세요. 나 갈 거예요. 니가 죽으세요. 난 안 노리는 저 착한 인성 보소. 아, 봐줘. 아, 나 물약 있는데 하나도 안 먹었네. 가자. 데미지를 어떻게 올려서 저걸 다 먹어야 되나 이런 거를? 저런 것도 올라갈 거 아니야 다.
30 올라간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올리는 것도 더 중요하겠네. 아, 쟤 왜 저렇게 빠르냐? 아, 기민하네, 기민해.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영혼 심판대에 오를 거야. 좋아, 좋아. 데미지가 세서 먹을 것 같아. 오, 야, 나 못 먹겠어. 아, 이걸 뭐 어때? 능력이 뭐냐? 최대 59%까지 느려진다. 엄청 느려지는 거네. 이게 5레벨 찍고 그거 먹으러 가자. 아래 그거 그것이 뭐냐? 오케이. 어우, 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과거의 유물이다. 죽겠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쟤 왠지 나 끌려가면 안 도와줄 것 같아. 이제 36이야?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센 거야? 가 쌀은 거 먹자. 약한 거, 약한 게 많이 쌓일 거 아니야. 3식 쌓는, 3식 쌓는 거였구나. 이거 헬이네. 10식 쌓이는 줄 알았지. 걔 헬이네.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닌가 보다. 어우, 샌드? 그렇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 됐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는 거라고? 50씩? 와, 7분 동안 50 쌓았어? 언제 다 쌓냐 이거? 와, 이거 너무 빡센걸? 이렇게 쌓는 게 아닌가? 어떻게 써 저거? 그 빨래 때리는 거 해보자. 뭐랑 방어력.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어차피 계속 쌓일 거면은. 57. 어, 이렇게 보니까 세 보인다 또. 저렇게 80에 50 추가면은. 아, 저 저렇게 약하다고? 얘는 못 잡겠다. 쟤는 못 잡기, 쟤는 못 잡을 것 같고. 나갑니다. 아,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도와줬다. 150원이다. 도움을 안 준 것 같은데 포인트는 어째 준다. 적을 보통 깨면은 올라가나 보다. 위험해서 그런가 본데. 어 뭐야? 순환의 일부며 네 순환은 여기가 끝이다. 좋아 좋아. 아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이거 어떻게 모아 이거 근데 뭐 어떻게 모이긴 하는 것 같다. 뭔가 그리고 이기고 있는 것 같다. 나랑 전혀 관계없이. 되게 어려운 캐릭터였구나. 진드컨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류가 아니었어. 이제 100이야? 아 깜짝이야 얘가 쫓아오는구나. 가야겠다 나. 집에 가야겠다. 어 식겁해서 하겠나 이거. 최대 체력이 증가하고 방어력이랑 저항력이 증가한다. 오케이 이거 감소가 있네 여기. 이게 20%고 1800원이야. 더럽게 비싸네. 여기 감소량도 있구나. 감소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감소. 제사용 치면은 모르겠다. 아 뭐야? 세든 때려야 돼? 불이가 너무 강해. 불이 괴물이 너무 강해. 아. 전장의 화신. 흡수의 격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한다. 어 저런 것도 있구나. 아 이거 어떻게 잡냐? 더럽게 든든한 것 봐. 저기를 가자. 왜 안 써지냐?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걸로 주변에 딜을 들어가네. 좋은데 이거. 좋은데 뭔가 몇이야? 138. 열심히 쌓자고. 얼마나 싸우면 어떻게 많이 싸운 거야? 좀 때려봐야 할 것 같은데 막 한 방에 주위 그러던데. 보단 한 방은 커녕 달지도 않을 것 같아. 골을 보니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더 감소를 해야지 그게 될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열심히 위해 싸우는구만. 되게 외로운 영웅이구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정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영광의 시간이. 아우, 뭐 그냥 때려치네 한 번에. 열심히 모으자. 열심히 모아서 오래오래 살자고. 쟤네 나 없이도 그냥 다 씹어먹고 다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쌓아두자. 열심히 쌓아두자. 열심히 쌓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아무도 안 괴롭히니까 얼마나 잘 쌓여. 약한 애부터 잡자. 어우 야 세다. 다 저기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아 안 안전해. 집에 가야지. 오 이제는 오히려 찬다 때리는데. 간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 해가 뜨면 매일 같은 사람들과. 뭐가 더 센 거야? 얘가 방어력이 훨씬 높네. 이거랑 그리고 어디 재사용 이거 하면 되겠다. 체력 올라가는 거. 체력이 도움이 될까? 이제 30% 몇 초야? 2.8초? 야 됐다 빠른데? 이제 세져서 금방 모으겠다. 230. 오, 야, 좋은데, 뭔가. 오, 뭔가 엄청 세졌는데. 오, 252. 왜 이렇게 잘하냐, 얘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480. 어 이거 한 방에 접네 이제. 오케이. 너는 700. 아니 두 배 차이 나는 거야 뒤가? 적의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좋아 좋아. 최대 체력 추가 체력 일단 이거 올리자. 끝난 거 같은데? 잠깐만 야 잘 좀 막아봐. 왜 이렇게 이게 금방 밀어. 이게 뭐야 이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나는 뭐 하는 게 없잖아 이러면은.
여기서 그냥 숨만 쉬는 NPC 아니야? 아니 왜 5대 3대 이기는 거야? 그냥 때리는 건 별로 안 세다. 별로 안 생기는 아예 안 센데? 어, 잘 죽었어. 어. 잘했어. 사라지도록 해. 제압되었습니다. 난 계속 싸울 거야. 왜 저렇게 잘하는지. 얘네 왜 저렇게 잘하냐?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게임이야? 아 뭐야? 아 이게 뭡니까? 아 미치겠다 진짜. 너희 다 잘한 거 같다. 아무나 주자. 어? 무작위 총력전? 총명, 표식 이게 뭐야? 뭔데 두 개다. 보자. 무작위 총력전만 보고 마감하죠. 제작소에서 이제 캡슐 같은 게 들어갔나 보다. 얼어붙은 좁은 땅 위에서 무작위로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거 볼 시간이 없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방종입니다. 어 너 엄청 오래 했네. 이거 중독성 있는 게임인데 재밌네요.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유튜브로는 아마 이제 안 올라갈 것 같고 생방송에서 가끔 하죠. 자 그럼 다음에 봬요. 뿅 수고하셨습니다.